제 사심 가득 담아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화잘먹템에 아주 제대로 한몫하는 애가 아닌가. 진정과 쿨링이기 때문에 제 결친놈 라인업 중에 가장 뭔가 핫한 미역처럼 만들어주는 트리트먼트예요. 안녕하세요, 문캉입니다. 제가 또 오늘 오랜만에 부캐로서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것 같은데 제가 또 이 구역의 결친놈이잖아요. 그래서 피부 결을 관리해주는데 너무너무 좋은 제품들을 싹 다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아마 익숙한 제품들이 되게 많을 텐데 저는 스킨케어에서만큼은 특히나 더 새로운 제품들을 계속해서 보여드리는 게 조금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봤다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각설이 마냥 또 돌아왔어도 그냥 조금 흐린 눈하고 정말 좋아서 추천을 또 하는구나 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짠! 바로 데이지크의 워터베이 프라이머인데요. 무려 10일 사이에 3번이나 등장하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광고 아니고요. 뭐 받은 거 없고 그냥 제 사심 가득 담아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이거는 얇지만 짠짠하게 밀착되는 에센스 같은 제형인데요. 이게 특히나 요즘 건조한 시즌이라 그런지 발랐을 때랑 안 발랐을 때 그 유무가 정말 확실하게 느껴지는 제품이더라고요. 바르고 나면 확실히 속건조도 덜 느껴지고 화장이 반지르르 결이 되게 예뻐 보이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게 딱 발랐을 때 저는 특히나 코 주위가 많이 들뜨는데 이 프라이머 바르고 화장하잖아요. 그럼 들뜸 하나 없이 화장이 너무 잘 먹어서 좋더라고요. 이게 은은한 윤광을 만들어주는 제품이다 보니까 피부 표현이 정말 예쁘게 돼서 화잘먹템에 아주 제대로 한몫하는 애가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속건조가 좀 많이 유난히 느껴졌다, 그리고 나는 화장이 많이 들뜨고 뭔가 안 먹는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한번 써보시면 확실히 그 메이크업 퀄리티가 조금 올라갈 거예요. 다음 제품은 짠! 요거는 VT 코스메틱의 PDRN 에센스 100이에요. 이거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살짝 언급을 했었죠. 제 결친놈 라인업 중에 가장 뭔가 핫한 따끈따끈한 뉴페인데 저는 이 제품을 1월 초부터 사용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한 3일째 사용을 하니까 어라? 요놈 봐라? 야, 피부가 달라지네? 라는 즉각적인 변화를 느꼈던 제품이에요. 사실 이 제품은 탄력을 케어해주는 식물성 PDRN인데 저는 그중에서도 이 광채를 정말 너무 잘 케어해준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제품입니다. 바르자마자 광이 팍 나는데 특히 이건 밤에 바르고 자면 다음날 아침 이마랑 앞볼에서 광이 뿜뿜해서 깜짝 놀랐던 제품입니다. 개인적으로 이걸 쓴다고 막 속건조가 엄청 잡혀요, 보습이 너무 잘 돼요 까지는 못 느꼈던 제품인데 대신 피부가 정말 너무너무 보들보들해지고 우선 광이 나니까 그 피부 겉면에 요철 같은 게 싹 사라져요. 사실 결이 예쁘려면 모공도 없어야 되고 요철도 없어야 되고 뭐 주름도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특히나 그중에서도 이 PDRN은 광을 너무 예쁘게 살려주니까 피부 결이 진짜 매끈 그 잡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품이 리들샷하고 굉장히 궁합이 좋다는데 사실 저는 아직 리들샷을 좀 각 잡고 사용을 안 해봐서 그거는 나중에 후기로 한번 또 가져오도록 할게요. 어쨌든 최근에 이 제품 너무너무 피부 결을 예쁘게 보들하게 만들어주는 제품이라서 문독자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다음 제품은 왜 안 나오나 궁금하셨죠? 요거 더마펌의 수딩 리페어 토닝 세럼입니다. 제가 한 달 만에 좀 제대로 언급하는 거니까 그냥 아, 얘 또 갖고 나왔구나 해주시고요. 오늘 처음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이게 절 결친놈으로 만들어준다 한몫한 제품이거든요. 제가 항상 말했던 거지만 이 제품이 원래 흔적 케어에 정말 효과가 좋다라는 제품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결이 너무너무 예뻐져서 만족했던 제품이거든요. 물론 잡티가 연해지는 것도 맞아요. 맞는데 이게 보니까 그 바쿠치올이랑 나이아시나마이드 함량이 정말 높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바쿠치올이라는 성분이 그 레티놀의 대체제 같은 느낌이라서 탄력, 모공 이런 데 너무 좋아서 저같이 성분이 좀 잘 맞는 사람은 확실히 결 개선에 효과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방금 말했던 정말 좋은 성분들이 있는데 이름이 아무래도 수딩 리페어 토닝 세럼이니까 조금 안 와닿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진짜 어디 가가지고 관계자도 아닌데 이 안에 바쿠치올이랑 나이아시나마이드가 들어있어요 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라니까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색소 침착을 개선해주는데도 정말 효과가 좋지만 동시에 탄력이랑 모공도 케어를 해줘서 저는 결 관리에 정말 큰 효과를 봤다라고 말하고 싶은
싶은 제품입니다. 아무튼 더마펌은 약간 또마펌 같은 느낌으로 N통째 쓰고 있지만 앞으로도 꾸준히 쓰게 될 제품이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은 짜잔! 요거는 마몽드의 어메이징 팁 민트 클렌징 밤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한 통을 싹싹 다 긁어쓰고 새로 구매한 제품이 생겼길래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저는 가볍게 화장한 날이나 선크림만 바른 날에는 클렌징 밀크를 많이 쓰는 편이고요. 풀매 제대로 빡 한 날 있죠. 그럴 때 클렌징 오일이나 이렇게 밤을 쓰는데요. 최근에는 이 제품이 저랑 너무너무 잘 맞아서 오일 잠깐 제껴두고 이 제품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이 샤워 타입인데 손의 온기로 금방 오일처럼 부드럽게 녹는 제형이에요. 제형이 진짜 부드러워서 얼굴에 닿았을 때 무겁지 않고 편안한 느낌입니다. 제가 한 민감성이기도 하고 그 다음 여드름이 종종 올라오는 피부이기 때문에 이런 클렌징 제품을 정말 꼼꼼하게 보는 편인데 우선 1번 뭐니뭐니 해도 그 세정력이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속눈썹에 붙인 날을 제외하고는 그냥 조금 귀찮아가지고 아이메이크업도 이렇게 클렌징 오일이나 밤으로 한 방에 지워내는 편인데요. 뻑뻑한 마스카라나 착색력이 좋은 립까지도 싹 다 세정이 돼서 정말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 두 번째가 눈가를 이렇게 비빌 때 안 따가 순한가인데요. 특유의 그 눈이 뿌얘지거나 흐려지는 현상이 하나도 없어서 저는 그 점에서 정말 만족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피지케어인데요. 오늘 유난히 블랙헤드, 화이트헤드가 조금 두드러져 보인다. 이런 날에 저는 롤링을 해가면서 조금 오랫동안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는 편인데 그럴 때도 정말 피지를 잘 뽑아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장점은 많은데 뭔가 단점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 제품? 그래서 더 데일리하게 손이 자주 가는 제품이라서 이렇게 오랜만에 정말 클렌징 제품 소개를 해드립니다. 다음은 짠! 요것도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적이 있는데 필리밀리의 비건 페이스 타올이에요. 요렇게 티슈처럼 한 장씩 뽑아서 쓰는 제품인데요. 제가 저번 메이크업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최근에 이 얼굴에 그 외곽 라인에 따라서 엄청 이상한 그 여드름들이 와라락 났거든요. 지금은 압출도 받고 좀 제가 케어를 해서 여드름은 가라앉은 상태지만 아직 그 흔적들이 막 진짜 메이크업 지우면 난리나 있습니다. 저 진짜 자칭 결친놈이라고 해놓고서 결에는 자신 있는데 여드름에는 아직 자신이 없어요. 이게 호르몬 때문에 막 턱에 뭐가 난다거나 뭐 화농성 여드름이 한두 개 난다거나가 아니라 진짜 빨갛고 뭔가 이렇게 만지면 아픈 그런 여드름이 와다다다닥 났어요. 근데 왠지 이 여드름 난 부위를 보니까 수건이나 베개가 문제였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건 대신에 이 제품을 다시 또 아침 저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피부가 편안한 걸 느껴요. 확실히 그냥 한 장씩 뽑아서 쓰고 버리니까 위생적이기도 하고 이게 무표백에다가 정말 부드러워서 자극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처럼 민감성인 분들에게는 정말 적극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대신에 이것도 사용할 때 너무 100% 뻑뻑 닦아낸다는 느낌보다 톡톡 두드려서 물기를 한 7, 80% 정도 없애준다라는 느낌으로 사용하는 게 좋고요. 특히 홍조 많으신 분들이나 이렇게 여드름이 막 나가지고 지금 피부가 좀 아프다, 예민하다 할 때 수건으로 벅벅 문지르지 말고 이런 제품으로 한번 갈아타보시면 좀 피부가 편안해지는 거를 바로 느끼실 거예요. 다음은 메디앤서의 카밍 콜라겐 팩입니다. 이것도 벌써 제 영상에서 한 3, 4번째 언급하고 있는데 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방금 전에 얼굴에 뭐가 와다닥 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팩 처돌이인 저도 아무 콜라겐 팩, 아무 팩이나 쓰기에는 조금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정 라인으로 최대한 쓰고 있는데 역시나 이 메디앤서 카밍 너무너무 잘 맞아. 근데 문제는 제가 많이 샀고 마켓에서도 쟁여놔가지고 당연히 남아있겠거니 했는데 어제 쓴 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아직 올리브영 오프라인에 입점이 안 돼 있어서 지금 실물로 제가 들 수가 없다는 게 그게 참 아쉬운데요. 이 팩엔 진정이 아주 왔다인 아줄렌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아줄렌이랑 정말 잘 맞거든요. 그래서 얘로 매일 케어를 해주는데 정말 진정이 너무너무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팩 쓸 때는 요즘 얘만 사용하고 있는데 진짜 진정이 빠르게 됐던 제품이에요. 이게 겉으로 안 나오고 피부 안에 딱딱하게 있어서 아팠던 여드름들이 진짜 약간 입체적이었던 애들이 싹 하고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요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진정과 쿨링이기 때문에 막 즉각적인 광채가 난다, 막 엄청난 수분감이 좋다 요런 느낌의 팩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은 참고해주시길 바라고요. 대신 이렇게 민감하신 분들이나 홍조 조금 많으신 분들 있죠. 쿨링감도 너무너무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또 적극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은요.
짠! 요걸 라이어의 단백질 헤어 트리트먼트입니다. 피부 결이 아니라 머리 결과 관련된 제품인데요. 제가 나름 N통째 또 쓰고 있는 트리트먼트라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종종 말하는 건데 피부결이 아무리 좋아도 이 머릿결이 엄청 푸석하고 뭔가 부시시해 보이면 그 고급스러운 무드가 확 죽거든요. 그래서 저는 머릿결 관리에도 되게 힘을 쓰고 있는데 이 제품이 진짜 그 물미역처럼 만들어주는 트리트먼트예요. 사실 워낙에 좋은 트리트먼트가 너무 많아서 이 제품이 그 중에서 막 1등입니다 라고까지는 말을 못하지만 정말 썼을 때 안 썼을 때 그 비포 애프터 차이가 확 나는 제품이라서 게다가 또 가격까지 좀 착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성비템으로 쓰기 참 좋겠다 싶어서 문독자들이 아마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항상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저의 원래 모발은 건조하고 숱도 많고 반곱슬이라서 좀 해그리드 같은 그런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확실히 이 트리트먼트를 쓰면 진짜 머리가 부들부들해지고 되게 건강하게 윤기가 난다 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쓰고 나면 정말 즉각적으로 부들부들해져서 머리에 엉킴이 있다, 너무 부시시하다 하시는 분들은 써보시면 만족감 아마 높으실 거고요. 대신 제 다른 친구는요, 나는 원래 좀 숱이 없고 그 헤어 볼륨이 없는 게 고민이었는데 이 제품을 쓰면 그 볼륨마저도 너무너무 차분하게 만들어줘서 그게 조금 아쉽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도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본인의 모발을 잘 이해하고 제품을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결친놈의 결관리 추천템 영상이 끝이 났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제가 워낙에 좋아하던 제품들이라서 사실 겹치는 게 조금 많아서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걸 어떡해. 그래서 문독자들에게 최대한 저의 그 진심을 담아서 소개하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항상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